와 대박. 저 안 되면 좀.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서울 강남 양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 국제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가 있다고 하여 제가 이렇게 한방대로서 나왔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테이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눈에 딱 띄는 게 푸드 강남에 맞게 식탁이 너무 예쁘게 진열되어 있네요. 와 너무 예쁘다.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세상에 이거 만든 거 보세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진짜. 해산물 세비체. 세상에 호박, 수박, 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나 세상에 너무 놀랍다. 예술이죠. 회장님, 오늘 또 이 박람회를 주최하신 회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람회가 주최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우리 꽃나무들이 미래 꿈을 갖고 저게 크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생각 외로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최고 만족하니까 미래가 잘 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또 회장님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또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 진짜 어디 가서 구경할 수도 없는 이 소중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제대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경연대회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전시는 처음 나온 거라가지고. 네네네. 좀 무역수절이 많았는데. 네. 괜찮게 나와서. 아, 너무 진짜 저희 이거 보고 감탄사를 남발을 했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은 능력 가진 것도 진짜 복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여기는 봐봐. 꽃차예요, 꽃차.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 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꽃차. 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한식의 매력이 여기 있어요. 와, 정말 한식의 매력이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여러분? 아, 이거 뭘로 만든 걸까요? 아, 우와, 내 눈길을 또 사로잡는 이것은 무엇? 와, 이는 무엇이고? 와 대박. 너무 예쁘잖아. 와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대박이다. 와. 우리나라 또 음식이 또 이렇게 여러분. 와우 정겹다. 역시 한국 음식이 좋지. 전복. 세상에. 아, 우리나라 음식이 좋지. 역시 전복장. 아, 대박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곽황연 저육찜. 곽황연 저육찜. 그리고 여기 가라 오미자차. 그리고 양류 가래 떡찜. 와, 정말 대박이다. 짱았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강 음식들, 와, 이런 약재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양재 국제 푸드 박람회를 와서 정말 너무 많은 볼거리를 봤는데요. 정말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마음까지 정말 너무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또 열심히 또 노력하는 친구들,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꿈나무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는데 보면서 많은 거를 느끼고 많은 거를 또 생각하게 되고, 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나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감탄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제대로 눈호강하고요,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국제푸드 박람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또 아프리카 TV에서 3박 4일로 나와서 오늘 정말 좋은 경험, 값진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박람회 너무 즐거웠고요. 또 코로나 다 같이 극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